김하성님께서 예. 한번 동그랑땡 만들 때 모양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? 이렇게 소가 있으면 예, 이렇게 소가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쥐어 짜죠. 아. 이렇게. 오?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가서 이렇게 해서 딱 붙입니다. 이렇게 네, 이렇게. 네. 지금 심경 교수님 저런 게 있어? 예, 이 정도 납니다. 근데 너무 좋지만 정말 네. 이거 많은 양 할 때는 진짜 어렵거든요. 맞아요. 하루 종일 걸려요. 네. 그리고 또 고기를 익히기 위해서 또 오랜 시간을 불 위에서 구워야 되고 하는데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. 어떻게 해요? 자, 종이포일 준비해 주시고요. 종이포일? 만두소를 종이포일 위에 덩, 네. 덩 넣고 네. 모양을 쪼물쪼물쪼물 맞춰요. 그런 다음에 종이포일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고 김밥 말듯이요. 맞아요. 네. 그다음에 양 끝을 캔디처럼 오. 돌돌돌돌 이걸 뭐 하려는 거지? 이렇게 됐어요. 예.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김이 오른 찜통에다가 올린 다음에 5분 가량을 쪄줍니다. 네. 네,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점이 일단 불필요한 수분은 빼주고요. 그리고 잡내도 제거해주면서 1차 전처리 과정으로 익히게 되거든요. 찜이 딱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다 익어요. 역시 겉에 만져봐도 살짝 익어진 모습이. 익은 상태. 예. 네, 익은 상태로 꺼내면은. 이렇게 되죠, 이렇게. 이렇게 된 다음에 썰어서 그 다음에 밀가루 달걀을 묻혀서 구워줄 거예요. 아, 이걸 썰어서? 네. 그렇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? 속을 익힐 걱정 없이 그냥 겉면만 후다닥 구울 수 있고 훨씬 더 맛있게 빠르게 식감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명절 이러면 이제 보면은 모양도 더 예뻐. 모양이 잡혀 나오니까 이렇게 지금 동그랑땡 네. 뭐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쥐어 짜서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이걸 또 펴야 되고. 익혀야 되고 네.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. 이렇게 해서 그냥 얹어주세요. 네? 이렇게 해서 동그랑땡 얹고 여기에다가 이제 달걀물도 예. 해놓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필수로 따라하셔야겠어. 너무 빠르네 이러면. 네.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는 미리 해두고 작업해두고 이제 그냥 썰어가지고 이제 부치기만 하면 네네. 되는데 하나하나 빚어 만들던 동그랑땡 이젠 시간은 반으로 줄이고 맛은 두 배로 쉽게 만들어보세요.